그리고 이번엔 독특한 코를 가진 스타들이 떴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패러디하는 주인공 이홍렬. 영화 속 멋진 이 장면이 터미네이터 T-1000이 고립한 이홍렬과 터미네이터로 재탄생. 그런데 이때 동전을 발견한 이홍렬. 과연 이 동전의 운명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더니 뭐랄까요? 뭐라? 콧구멍으로 트입? 남부럽지 않은 넓은 코평수의 소유자 이홍렬.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500원짜리 동전에 도전.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조상 개대로 컸어요. 나도 컸 수가 없어요. 아주 가뿐하게 성공한 영원한 땡코 이홍렬. 그리고 여기 이홍렬의 뒤를 잇는 이가 있었으니 50원. 짜잔. 아유. 500원. 500원까지 완벽하게 성공한 쿠키스타 정상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콧바람의 위력 정동남. 쉬워 보이는 도전에 도전장을 내민 보랑나비 김홍구. 옆에 있던 이경규도 도전을 해보지만 아유 애꿎은 머리카락만 탔다. 콧바람의 달인 정동남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 님께서 본인이 직접 기네스 오로지 콧바람만으로 활활 타오르는 성냥갑 크기에 도전하는데 저기 시청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당연히 차는 다 타야 돼. 인간 소화기로 등극한 콧바람의 달인